제주도를 가려고 한다. 비행기 말고 내 차 타고. 그럼 비행기표 값도 렌터카비도 안 드니까 엄청 이득일 것 같았다. 계산해보니까 진짜 이득이었다. 거기다 내 차는 전기차. 영상 중간에 내가 총 얼마 충전했는지도 적어봤다. 배 타고 제주도는 여러 곳에서 출발할 수 있는데 인천, 부산, 사천, 목포, 완도, 고흥, 여수, 진도, 해남까지 총 9곳. 나는 배 타는 시간도 적당하고 가격대도 적당한 목포 출발으로 돌아올 때는 1시간 30분이면 돌아오는 진도 도착을 선택했다. 직진하셔가지고 네. 배 선정하시고요. 다시 나와서 오른쪽 터미널 이동하신대요. 아, 네. 지금 목포항 도착했고 딱 9시 전까지 탑승하면 된다고 해요. 저는 약간 페리 정도 생각했는데 진짜 이게 차가 많이 실릴 만큼 약간 진짜 크루즈처럼 진짜 커요.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오, 들어간다. 신기해. 오, 오, 신기한데요? 와, 차를 타고 제주도를 갈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해요. 얘 차량 간격도 저는 되게 다닥다닥 붙으실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아니고 은근 막 끼어져 있고 그리고 출항하기 전까지만 여기 와서 짐 챙길 거 챙겨도 된다고 해요. 근데 배 시간에 타고 가는 게 어차피 한 4시간 정도면 가기 때문에 금방 도착해요. 그리고 여기 크루즈처럼 배가 엄청 커서 안에 부대시설도 진짜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부대시설도 좀 보여드릴게요. 어디로 가면 돼요? 바깥방 옆에 문이세요. 아, 이렇게 차량 위치 표를 주시고요. 여기가 객실로 바로 연결된 곳인가 봐요. 감사합니다. 왔다. 아, 문 안 잠갔어요? 어, 그래요? 아, 다시 잠그러 갈게요. 네. 저희가 차 문을 안 잠갔어요. 이제 됐어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배 타고 제주도 가는 이유는 첫 번째, 이색적이다. 배 안에는 부대시설도 정말 많았고 객실도 있어서 누워서도 갈 수 있다. 바다를 보면서 갈 수 있는 요 경험은 비행기에서 할 수 없는 낭만이었다. 거기다 제일 이색적이고 좋았던 건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점이었다. 다음엔 콩이 데려가야지. 두 번째, 경비가 절약된다. 나는 퀸 메리 2호 주니어 스위트 비객실을 선택했고 144,000원, 차량 선적비는 한 대당 128,740원. 제주도에서 진도까지 가는 배는 산타모니카 이코노미 좌석으로 107,500원, 차량 선적비는 146,070원이었다. 총 526,310원, 1인 기준으로는 26만원밖에 들지 않았다. 지난번 여행했을 때는 항공료만 1인 28만원이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3일 기준 렌터카 30만원 비용을 바로 절약할 수 있었다. 여기서 더 경비를 절약하는 방법은 한 차에 4명 이상이나 탈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생각보다 편했다. 난 이번에 골프 여행을 왔는데 골프채를 붙이느라 번거롭지 않아도 됐고 비용까지 절감됐다. 저 골프백 선적하는 거는 얼마 들어요? 5,000원입니다. 5,000원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객선 내에 체험거리가 정말 많아서 이렇게 찍어봤다. 여기 일단 파리바게트가 있어요. 주변에 오다 보니까 되게 강아지를 데리고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차기 때문에 진짜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먼저 먹으려고요. 메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비빔밥 있고 제육덮밥, 순두부찌개. 생맥주도 있어요. 돈가스 시켰어요. 여기 이렇게 면세점이 있는데 이거 QR코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오, 되게 싼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펫 룸이 있고 여기 약간 놀 거리가 다 있고 6층에 제가 주니어 히스트룸을 잡았거든요. 좋은 룸들이 있어요. 그리고 휴게실, 샤워룸, 다방이고 안마실. 그리고 7층이 진짜 제일 좋은데. 그럼 저희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기 보니까 여기 자리가 되게 밥 먹기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꿀자리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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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다니세요. 이런데 머리가 맛이 엄마들이 그리고 무겁게 트레치 물백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돌려보면서 오 진짜 아이스 맛. 주니어의 여기는 전문 모델이요. 가격은 144,000원이고요. 조금 더 저렴하게 가보자지라 4인실 예약하면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쓸 수 있는 1인실도 있으니까 혼자 여행 오는 분들도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침대가 두 개 있고 그리고 세면 도구도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도 잘 되고 아까 제가 누워봤거든요? 근데 침대도 꽤 폭신폭신 편한 편이고 이사에서 놀고 그냥 쉴 때 여기요 쉬면 진짜 시간 금방 갈 것 같아요. 여기를 둘러만 보고 왔는데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3시에 일어났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하고 놀게요. 원래 1시 도착인데 기상 상황으로 지금 1시 46분에 도착했어요. 지금 나가기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김에 제주도 배 타고 온 후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경비를 진짜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호에서 출발할 때 장점이 매일 출항을 하는데 4시간밖에 안 걸려요. 갈 때는 또 다른 배편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도를 예약했는데 진도는 1시간 반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사시는 분들이 나는 차 타는 시간을 줄이고 배에서 어차피 지금 배에 부대시설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부대시설을 즐기는 거를 하겠다라는 분들은 이제 인천으로 가시면 되고 이게 선택이 가능한 게 또 되게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차를 렌터카를 한 달 동안 빌리면 진짜 또 돈이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내 차를 가지고 가면 그런 비용도 줄일 수가 있는 점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모로 배 타고 제주도 여행 오는 거를 좀 저는 추천하고 저는 다음에 또 콩이랑 올 거예요. 강아지도 인생에 한번 있어서 제주도를 한번 와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멀미가 있으신 분들은 인천에서 출발하는 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오늘 기상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마지막에 배멀미를 했는데 이게 목포는 4시간만 타면 되니까 조금만 참으니까 도착했단 말이에요. 근데 배멀미가 좀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뭐 진도나 금방 올 수 있는 지역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가.
이게 일찍 와도 좋은 게 아니네. 늦게 나가네. 그리고 이것도 2층으로 배정이 많아가지고 1층은 먼저 다 빠져나갔어. 무사히 제주도 도착. 제주도 오자마자 비가 와요. 지금 첫 끼로는 3대 국수회관에 갔고, 엄청 수련을 많이 하네. 난마돌 태풍. 지금 제주도 상태입니다. 비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7시 13분. 필드 왔어요. 여기는 햇빛이 제주입니다. 라인은 끝나고 난 모션이 많이 없어서 이거 시켰는데 이게 13,000원이에요. 새치 삼겹살이랑 목살이랑 새치 김치찌개. 공원은 이렇게 네 가지 축제가 있는데 겨울에 이거 진짜 유명하거든요. 가을에는 핑크뮬리여서 옷도 핑크색으로 입고 왔어요. 안에서 자는 객실이 없어서 좀 작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커요. 저는 지금 진도 가는 제주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진도를 가는 걸로 선택한 이유가 올 땐 목포에서 왔잖아요. 근데 조금 더 다양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일단 진도로 예약했고, 그리고 진도가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서 모두 다 이제 앉아서 가는 객실이고, 그 중에서도 뭐 이코노미, 비즈니스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진도에서 저희 집 가는 거랑 목포에서 저희 집 가는 거 시간을 비교해 봤는데 1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도에서 가는 거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세점에서 뭐 되게 싸게 판대. 핸드폰 충전기 저는 여기가 창가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창이 없는 자리였어. 반이었는데 2시간 걸렸고요. 목포에서 올 때보다는 배가 많이 안 흔들렸는데 멀미를 이번에는 안 했어요. 근데 오기 전에 그 약국에서 멀미약을 먹어서 멀미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하기 전에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거 오프라인으로 다운받아두면 그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추자섬에서 한번 내리고 다시 출발했어요. 그래서 더 늦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잘 도착했고, 저는 배 타고 제주 여행 온 게 생각보다 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올 수 있어서 되게 경비도 많이 절약을 했거든요. 그렇게 전기차라서 기름값 여태 합하면 5만원도 안 들고 이렇게 잘 왔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그러면 다음 여행 꿀팁으로 뵐게요. 안녕.